자,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네. 약간 쉬는 시간에 네. 그 식은 치킨 먹으니까 힘이 좀 나요. 그러니까 날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요. 식은 치킨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은 거 같아요. 아, 네. 먹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아, 역시 네. 노동 후에 치킨이 치킨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자, 일단은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 경기는 16강 7경기와 8경기가 남아있는데요. 네. 16강 7경기를 먼저 보내드릴 텐데 여지 선수와 페레그리나 티오 선수 기다리고 있고요. 네. 연습하시더니 잘하시네요. 아, 처음에 그 닉네임이 너무 길고 네. 애매해서 부르기 너무 힘들었는데 네. 페레그린 나티오 선수. 그렇죠. 깔끔합니다. 그렇죠. 이거 다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다 부르는 걸로. 네. 페레그린 나티오 선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이제 8경기에 피라이오스 선수와 네. 이제 갓 선수. 아, 왜 다 안 부르시죠? 병갓 선수. 네, 병갓 선수. 예, 줄여서 갓이라고 부르죠. 너무 기니까. 아니 왜 페레그린 나티오 선수는 아, 다 부르는 거예요? 아, 좀 무서워요. 약간 이래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서. 아, 왜요? 병 아니 아이디인데 왜 어땠어요? 병갓. 네, 병갓이 예. 뭐 어땠어요? 아무 한 번씩도 안 쳐.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마 그 TV에도 편성이 될 텐데 아마 네네. 그 병갓 선수 얘기할 때 B가 계속 앞에 붙을 수도 있다는 네, 무서움이 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바로 이어서 16강 7경기 선수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지 선수와 페레그리나 티오 선수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직업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두 선수 다 특이한 게 아, 좀 다르네요. 도적과 드루이드가 벤이 되었네요. 네. 일단 도적이 벤이 되었다는 거는 또 지금 오늘 경기에 있어서 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게요. 도적 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페레그리나티오 선수가 이제 양꾼 그리고 전사 흑마 이런 컨셉을 봐서는 확실히 도적이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양꾼 상대로 미드 양꾼 상대로는 역시 도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의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역시나 빠르게 경기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여지 선수 대 페레그리나티오 선수 경기에 준비되는 즉시 바로 경기 중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선수가 어떤 덱을 사용할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그 도적을 배냈다는 거 네. 어떻게 작용할지 일단 전사가 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사와 주술사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네. 경기가 들어왔네요. 바로 준비가 되었네요. 네, 일단은 전사를 풀고 도적을 배냈다. 사냥꾼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전사를 좀 저격하는 그런 컨셉의 덱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일단 페레그리나티오 선수 동전 엘레크 당하는 이 엘레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드로우를 좋아요. 이런 출발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뭐 조련사가 가장 뭐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하수인의 한에서 그렇죠.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딱 그게 나와주면서 일단 분위기 좋게 갖고 가죠. 일단 용암 충격으로 깔끔하게 먼저 템포를 끊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또 아쉽게 됐죠. 그렇죠. 자, 영웅능력 턴을 넘기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기수 먼저 달리는 선택하게 되면서 먼저 필드를 잡는 쪽은 여지 선수가 되겠네요. 네. 이런 매치업 자체는 뭐 사냥꾼이 그렇게까지 좋은 매치업은 아니거든요. 네. 상성상 좀 주술사가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사를 저격하는 컨셉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박쥐를 내주고 턴을 넘겨줬는데 4코스트 턴. 이거 진화 예, 써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본체로 들어갔다. 자, 이름 가연 진화. 사코와 스윙 되거든요. 사코와 스윙 설마 네. 서리바람 서린도도. 와! 이야! 늑대 너무 좋아요, 지금. 정말 좋습니다. 네. 상대 마수인 한 마리 끌으면서 내 하수인은 사코스트의 하수인 두 마리를 냈어요. 그렇죠. 게다가 그 전까지 전턴까지 생각하면 이 데미지까지 또 본체 예, 딜루저까지 시킨 그런 하수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보다 좋은 상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득을 봤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 속사. 속사를 써서 다음 턴에 개풀각을 좀 노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글쎄요, 개풀각이 그렇다고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하수인이 나가주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황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토템 골렘 들어오고 됐고요. 함께 모험을 떠나볼 수 있죠. 자, 필리 필드 위에. 네. 와, 사냥꾼 양쪽 다 사냥꾼 영능을 쓰고 있는데
자, 필드는 이쪽이 먼저 잡았거든요. 자, 일단 토템 골렘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네. 필드가 너무 강력해요. 네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글쎄요. 속사 이후에 네, 개풀 정도? 네. 충분히 네. 지금 그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필드를 일단은 줄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개풀 선택을 해줬고요. 네. 자, 여기서 그냥 역시 개체 수를 줄이는 판단 네. 선택을 하게 되네요. 자, 선조 이제 카드 두 장 들어. 자, 이번 네. 누적딜 계속해서 매턴 영웅 능력 섞어주고 있고요. 네. 또 기수가 있기 때문에 하사관 한 마리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에는 뭐 사바나 사자가 가장 무난하게 생각이 되는데 아, 여기서 네. 이건 사냥 시작과. 근데 지금은 그래도 사바나 사자가 먼저 좀 나가고 사바나 사자가 깔끔하게 정리될 그럴 구도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대지 충격이나 뭐 사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바나 사자를 깔끔하게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좀 도박수를 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무거운 하수. 자, 여기서 자 나오는 거 중요하거든요. 화난닭이라 이러면 좋죠. 이러면 좋죠. 일단 굉장히 좋은 하수이 나왔어요. 자,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필드는 역전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자, 영원한 감시자 기수 다 이제 달려야죠. 그렇죠. 자, 고정 사격까지 쓰고 있고요. 자, 사냥개만 정리. 본체 장궁. 자, 이번 타이밍에 코도를 같이 연기를 하는 편이 좋아 보이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은폐 십자궁 기수를 좀 코도로 잡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겠고 그러면 빙덕까지도 미리 걸어두는 판단도 좀 생각해볼 만한 것 같네요. 네. 역시나 말씀해주신 대로 빙덕 판단.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인 교환. 자, 일단 체력이 사냥꾼이 9가 나왔는데 혹시 몰라 직발 데미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정. 드디어 그동안 예. 파괴적이 나오면 몰라요 라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파정이 근데 이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맞습니다. 예, 지금은 필요가 없죠. 일단은 대지의 무기 3 데미지는 확정적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나머지 4 데미지 네. 어떻게 넣을지 중요하거든요. 일단 폭덧 확인 그리고 곰덧 확인이죠. 네. 둘 다 아니고요. 눈속임도 아닌 거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뱀 아니면 빙인데 빙덧은 그렇죠. 예상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살상 능력. 이번 턴에 13, 16, 18 데미지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왜 그렇죠. 네, 정리를 해야죠, 지금은. 개풀과 함께 일단 빙덧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뭐 빼준다고 해도 은폐 십자궁 기수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돌진 계열 하수인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수가 지금 다 빠졌나요? 빠져 처음에 진화의 대가 맞네요. 그다음에 코드로 밟았으니까 그러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 하수인을 그냥 남기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네요. 안전하게 하겠다. 네. 혹시 다른 돌진 하수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리로이. 예. 라든가 그런 거. 자, 여기서 이제 2 데미지 줄 수 있는 직발 데미지 카드 드로 야정. 야정. 자, 한턴 싸움인데요. 이거 야정. 파괴 전기 쓰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야정까지 쓰나요? 자, 5 데미지, 4 데미지. 지금 다 그러네요. 다 되네요. 예. 네, 저는 코스트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러면 영능까지 쓰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턴은 확정적으로 사냥꾼은 킬각인데요. 네. 아, 다음 턴 늑대. 하하. 이러면은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없죠. 네. 자, 이렇게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사냥꾼이 패하게 되고 여지 선수가 먼저 네. 이제 수술사를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지 선수가 먼저 어그로 술사를 졸업을 네. 시켰는데 네네. 이번 경기는 약간 한 끗 차이 싸움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판단도 약간은 딜 로스가 생기면서 뭐 마지막 킬각을 못 잡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왔고요. 뭐 사냥꾼이 최근에 좀 선수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좀 뭐라 할까요?
그 상성이 극상성이 좀 갈려요. 예. 전사 빼고는 나머지 덱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을 그리는 적이 딱히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페레 선수 입장에서는 전사 하나만은 좀 저격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전사만 안 풀려준다면은 여전히 좀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두 선수 어떤 식으로 또 다음 덱 매치. 네. 사실 1세트를 가져온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여기서 페레그리나티오 선수가 어떤 상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페레그리나티오 선수 입장에서는 뭐 사냥꾼을 한 번 더 꺼내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믿은 양꾼을 한 번 더 꺼낸다. 그렇죠. 나머지 덱 상성이 또 괜찮기 때문에 전사랑 드루이드 상대로.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게 맞네요. 그 전사와 드루이드 상대로 믿은 양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난하게 꺼낼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믿은 양을 꺼낸다고 생각을 하고 여지 선수는 전사와 드루이드 어느 쪽을 꺼내야 그나마 나을까요? 아무래도 드루이드가 전사보다는 드루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물론 템포 전사라고 한다면 템포 전사도 나쁘지 않은 상성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7경기 2세트에 경기하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거는 흑마법사가 리노 흑마였어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처음 나오는 리노 흑마법사.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사 저격을 노렸다는 말 드린 게 이런 부분에서 리노 흑마를 갖고 나온 이유도 좀 꺼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자, 리노 흑마 법사와 여지 선수는 템포 전사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유행하는 용 템포가 아닌 클래식한 그런 템포 전사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타이밍 생명 전환 역시 이 코스트까지 생명력 전환 눌렀다는 걸 봤을 때 전사 입장에서 아, 리노겠구나. 그렇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3코스트 4나운 원숭이 필드 위에 올라와 줬고요. 네. 용템포 리노마 법사 입장에서는 용템포보다는 확실히 그냥 클래식한 템포가 조금 더 상대하기가 좀 수월하긴 하거든요. 아, 편하다. 네, 그렇죠. 용템포 같은 경우는 뭐 도발, 돌진하수인도 있고 알렉스트라 용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압박이 좀 많이 심한 편인데 네. 아무래도 그런 카드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흑마법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여러분들 경기는 헝그리 F컵 진행하고 있고요. 16강 네. 7경기 2세트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불길. 지옥의 불길을 과감하게 여기서 써주는 모습이었는데 전투 경로 두 장 네. 들어오고요. 자, 역시나 무기를 껴주는 네, 그런 맛이도 나왔고 이거 딜 압박이 좀 상당한데요? 자, 벌써 체력이 네. 18까지 내려갔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뭐 리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할 때는 또 써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크툰의 사도 네. 먼저 끊어주는 선택. 그 이후에 3코스트 뭐 화신을 내려면 동전을 써야 그렇죠. 되거든요. 동전, 인프두목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 수구가 되겠고요, 지금은. 네. 그 다음 턴에 뭐 타오리산도 무난하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턴에 타오리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무래도 가오제자 네, 좀 까다롭다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자, 여기서 네.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전 그렇죠. 타오리산. 그렇죠. 칼 타이밍이 나가면서 상대방 하수인과 교환을 좀 네. 유도하겠다. 광우주 제작자가 그렇게까지 뭐 압박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네. 약간 좋은 드론 역시나 뭐 격돌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 맞습니다. 일격. 그리고 뭐 흑마법사는 지금 약간 크툰의 사도가 있는 거 봐서는 크툰 리노 법사로 보여지네요. 네. 네. 자, 이 상황에서 마무리 일격을 사용하겠죠. 네, 하나 정도는 뭐 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어차피 혹은, 날뛰는 예. 그렇죠. 날뛰는 굴이 좀 나가서 필드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본체 때리고 날뛰는 굴 쓰고 악역까지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날뛰는 굴을 볼지. 네. 리노 마격을 아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게 네, 그거 방어 제약자와 그렇죠, 이제 날뛰는 그렇죠. 골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로 제거가 가능하니까 네. 마무리 일격을 아끼는 판단을 할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마무리 일격을 사용할지의 차이가 좀 네. 되겠네요. 여기서 뭐 딜루적을 생각한다면 뭐 그냥 마무리 일격 쓸 텐데 네, 그냥 마무리 일격을 마무리 아끼는 판단 아끼는 쪽으로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페리그리나티오 선수 6코스트 턴 센진방패대가 센진과
인풋 우목 네. 나가주는 판단 그냥 좀 무난한 판단 역시 해주게 그렇죠. 되고요 자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리노흑 마법사가 조금씩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까지 네 라그나로스 너무 좋죠 지금 네. 아 라그나로스죠 네네 예. 마무리 일격 사용합니다 홈페이지 굉장히 좀 무거운 하수인들만 지금 꽉꽉 찼는데 네네. 어찌됐든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손패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흑마법사 입장에서 뭐 영착은 있는데 전 카수인들 무거운 하수인들 다 있는 상황에서 다 정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약간 악의 신도와 함께 다른 하수인이 나갈지 일단은 크툰사도 이 데미지 네 그리고 네. 아르거스까지 활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악의 신도 그리고 아르거스까지 발라주게 되면서 상대방의 날뛰는 굴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은 전사기때문에 좀 네.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라그나로스가 나갈 타이밍인데 딱히 이득을 볼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그런 맛이보단 라그나로스가 지금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인프드목을 잡느냐 마느냐의 차이 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인프드목을 잡고 그렇다면 역시 라그나로스의 방향은 가장 오른쪽에 악의 신도일까요? 그렇죠 네. 이게 전사의 덱 자체가 지금 뭐 난투가 있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무기로 안 잡는다고 해서 다음 턴에 다른 수가 생긴다 그런 게 딱히 없거든요 네, 지금은 잡고 라그나로스 내고 오른쪽을 맞추기 길어야 될 것으로 가나요? 자 지금 찍고 있어요 이미 자 라그나로스 3장 찍고 있거든요 야 이걸? 자 이 확률 5분의 아 6분의 1이었죠? 그렇죠 6분의 1의 확률을 맞췄습니다 야 이거 도발 뚫린 거는 좀 크거든요 이거 무서워요 네 아버지가 뛰쳐나가면서 그냥 명치를 시계 때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영원착취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9만화 턴 여기서 다시 한번 전사의 시련 네네 매치업 자체가 전사가 네. 워낙에 불리한 매치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는 굉장히 잘 풀었고 변수라면은 뭐 바리안 네, 바리안을 좀 써서 이제 필드 역전 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실바나스 암불이 또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 날뛰는 굴 들어있어요 허허 자 좋습니다 고민하죠 지금 광전사를 내고 돌릴지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죽음의 골이 하나만 있어도 제어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먼저 역시 날뛰는 굴을 내고서 플레이하는 네.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뛰는 굴 그리고 거품 무는 광전사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사실 마격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마격까지 네. 괜찮네요 그렇죠 이게 마격이 쓸 타이밍이 이제는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다음 턴에 바리안님 나가고 아버지는 뭐 지금 킬각을 노리는 쪽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차라리 이 필드를 굳건하게 다지고 여기서 뭐 상대 제압기 뭐 광역기라든가 그런 카드들을 이 턴에 뺀다라고 했을 때 바리안님 이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번 타이밍에서 상대방 하수인 제거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네네 백클로 일단 백클로는 좋죠 아 리노 잭슨으로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파멜의 연자 네 안전하게만 하면은 예, 무조건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타이밍 전사 아 블러드우프 용사 이러면 결국에는 상대방 본체 두 대를 때리고 턴을 네. 넘기는 것밖에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마격을 써서 여기서 필드를 제압을 한다 아, 이 필드를 내주면 전사 입장에서도 지금 광전사랑 지금 날뛰는 굴 이 필드를 내주면 전사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전력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자 그런 맛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아르거스 네. 그리고 마무리 일격까지 사용하나요?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마무리 일격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는 실바 암불에서 아버지가
본인한테 이제 돌아온다는 거. 아 너무 아프죠. 이러면 네. 14 데미지가 확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요. 아 아버지한테 맞으면 아파요. 많이 맞아봤잖아요 우리. 네. 빗자루로도 한번 맞아봤는데 아유,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지금 야구 봤다요. 아, 예. 네, 그 이유로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야구 봤다를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곳으로. 아 실바 일단 도발이 나와야 되는데 아 안 나와요. 도발이 나와도 지금 원숭이네. 아,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러면은 1대1 상황 만들어지게 되면서 리노웅 마법사 아, 덱준비를 굉장히 준비 잘 해왔어요. 그렇죠. 예, 네, 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사를 노린 덱 컨셉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좀 잘 먹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사도 아무래도 이러면은 크툰 전사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여지 선수는 남은 덱이 이제 전사와 드루이드가 남았고요. 페레그린 나티오 선수는 사냥꾼과 흑마법사가 남은 상황인데 네.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아, 흑마법사를 졸업을 했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전사와 사냥꾼이 남았죠. 네. 자, 똑같이 전사가 남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덱을 또 꺼낼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용템포를 들고 왔을 확률이 좀 높죠? 저는 지금 컨셉이라면은 크툰 전사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아예 보거든요. 컨셉 네. 자체를 크게 그렇죠,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미드 사냥꾼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템포 전사 아 글쎄요. 자 어떻게 될지 경기 준비가 전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 이 3세트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이번 전체 경기에 승리자가 또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자 경기 준비가 모두 다 끝났다고 합니다. 16강 7경기 3세트 지금 경기 만나보시죠. 자, 제5회 헝그리앱컵 진행하고 있고요. 드루이드 네. 대 전사의 싸움. 용템포 전사를 일단 들고 왔네요. 저 용템포와 토큰 드루. 그 아니라 개돈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예. 네, 저 덱은 그냥 토큰 드루인데 개돈을 네, 개돈을 넣은 모습인 것 같죠. 자, 말코노 들어왔고요. 일단은 용템포 전사가 이런 식으로 턱을 잡혀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또 급속 성장을 안 썼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괜찮은 선패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코스트 필리. 좋죠. 자 지금 필리 내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지금은 굴 내고 다음 턴에 이제 필리랑 플러스 영능. 뭐 영능을 누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날뛰는 굴 나가면서. 필드 먼저 장악합니다. 3코스트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는데요. 이거 이러면은 날뛰는 걸 2등 많이 봐요. 그렇죠. 자 3만화 타이밍 수에 자 이건 필리 먼저 쓰고 만약에 뭐 토템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토템을 써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화염 장렬 자 다음 턴 4코스트도 여지선수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번 턴에 드로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턴에 뭐 주문 카드가 나오면 정말 좋은데 라그나로스! 이거 게임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다음 턴에 뭐가 되냐면 코르크론 나가면서 딜 누적이 됩니다. 게다가 또 나왔어요. 자 오른쪽 코르크론 네. 나가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코르크론 장의 병 본체 달리면 일단은 뭐 페리그린 나티오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 뭐지? 아니 선패가 저렇게 많은데 4코스트까지 할 게 없나? 교감덱인가? 네,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 발톱의 드루이드 나왔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네. 데스윙. 일단은 스웩. 자 피해서 스웩을 그리고 코르크론 장의 병 또 나갈 수 있고요. 네네. 자 여기서 코르크론. 아 이게 압박이. 아 너무 아파요. 네 이거 드루이드가 이 필드를 지금 어떻게 정리하나요? 또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사실. 네, 괴돈이 나가도 안 되는데 뭐 지금은 라그 나가서 그냥 한 대를 한 마리를 정리를 시켜주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자극 이후에 라그나로스. 네. 역시 맞춘다면은 근데 코르크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라그가 다음 턴에도 뭐 확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정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지금 일단 라그 해야죠. 자 정신작을 라그나로스 나가는데 여기서 본체라도 맞게 된다면 난리 나요. 네.
자, 코르크론 잡을 수 있을지 브레세레를! 아, 양호해요. 이 정도면. 네, 두 번째 베스트였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비룡 나가고. 자, 여기서 마격. 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와도 돼요, 지금은 사실. 자. 아, 이거를 역전하기가. 네. 글쎄요. 지금 천벌이라도 나왔으면은 발드 도발 세우고 천벌 세우면서 쓰면서 그냥 코르크론 잡고 버티는 쪽을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뭐 비룡을 내서 천벌을 뽑겠다라는 노력. 아. 아니면 혹은 비룡 나와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우상 되면... 우상을 통해서 네. 정신 자극과 천벌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도발은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도발을 세워야 되겠고. 이 플레이가 안전하죠. 까마귀 우상은 그렇죠. 먼저 쓴 다음에 뭐 좀 해답을 찾는 살뿔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지금은 자연화와 천벌 그리고 자연화. 야생의 분노. 자, 다시 우상. 네. 자, 이번에는 할키기와 야포 그리고 야생의 징표가 나왔네요. 네네. 자, 그러면 야생의 징표는 자연의 징표죠. 네네, 자연의 징표. 자, 도발까지 얻게 되면서 마경만 없어라. 아, 그렇죠. 제발 마경만 없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룡을 잡을 수 있을지. 2등상은 콜크론. 아, 2등상.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자, 타락자. 자, 마경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죠. 광전사 그리고 요정령 낸 다음에 그렇죠. 하자도 하는데 때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자, 라그나로스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코스트 턴.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 자, 일단 휘둘러치기는 안 되고요. 네, 1코만 더 있었어도. 아, 정말 아쉽겠네요. 예. 지금은 발드 돌진을 해서 일단은 뭐 광전사 잡고 그 다음에 비룡 잡고 이 정도를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비룡 먼저 정신자극을 설마. 예. 천벌. 천벌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자, 천벌 네. 거품 묻는 광전사에게 사용하고요. 자, 여기서 라그나로스. 여기서 비룡. 자. 2등상은 요정령. 자. 아, 3등상. 아! 나왔어요, 마무리. 이러면 게임이 끝났죠. 킬각 네. 나왔습니다. 이런 페레그린 나티오 선수가 용템포로 여지 선수의 토큰들을 잡게 되면서 2대 1 상황 네. 만들게 되네요. 아, 결국엔 마격이 들어됐습니다. 마격이 계속해서 안 나왔었으면은 그렇죠. 혹시 또 모르긴 했는데 왜냐면 그렇죠. 또 요구사람까지 끌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마격이 꼭 나오더라고요. 용템포. 맞아요. 괜히 강한 이유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용템포가 요즘 1티어인 이유가 딱 필요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토큰 드루이드가 네. 용템포를 상대로 거의 3, 4코스트까지 영웅 능력만 눌렀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딜루적이 좀 극심했던 게 이후에 이제 좀 풀어나갈 방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페레그린 나티오 선수는 나머지 덱 한 가지 미드 사냥꾼이 남았고요. 네. 그리고 여지 선수는 현재 두 가지의 덱이 나온 상황인데 그렇죠. 전사와 드루이드. 일단 두 덱도 전부 다 이제 어떤 덱인지 밝혀졌죠. 네네. 템포 전사와 토큰 드루이드. 그렇습니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16강 7경기 4세트 경기하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말퓨리오. 자, 여지 선수가 선택한 덱은 드루이드 덱을 선택을 했네요. 네. 아까 하나라도 나오면 좋았을 급속 성장이 드디어 지금은 두 개나 나오면서 예. 아, 이러면 선패가 좀 꼬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에 반해서 이제 페리그린 나티오 선수는 네. 상대방 약을 쓰든 말든 1, 2, 3, 4. 어허.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3 건너뛰고 네. 동전 4코 해도 돼요. 아, 요구사로 네, 감염된 늑대가 네. 웬만하면 다음 편에 조련사를 낳을 수 있게 버프를 줄 수 있는 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패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냥꾼. 이번 턴에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달빛 성광이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달빛 성광 말리고스 드루인 것 같은데. 말리 드루다. 네. 자, 휘둘러치기. 필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런 동전 감염된 늑대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상황 봐서 그냥 감염된 늑대를 다음 턴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오! 이거! 이거 5원짜리 맞... 와! 실력이 이걸? 저거 그래도 야수긴 하거든요. 예, 야수예요. 저 잡아야 됩니다. 야, 저거 지금 사냥개들에서 발릴 수 있어요? 이번에서 아, 여기서 만약에라도 생각해보세요. 5원짜리 나왔으면은 사우루스 나왔으면은 게임 아, 커지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 감염됐는데 한 번 더 내야죠. 저는 깜짝 놀랐, 아니 오른쪽에서 드루도 안 보였는데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아 일단 정리하고 가르네. 자 이제 토큰 드루가 아니네요 결국. 그러네요. 예, 예. 말리 드루로 일단은 보여지네요. 달빛 선방 아. 두 장. 자 이번 턴에 약간 한 턴 쉬기 때문에 네. 드루이드 입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번 턴 오코스트 턴. 역시나 감염된 늑대. 오, 오 이러면은 코스트 플레이. 그렇죠. 가능하죠. 놓고 딱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킁킁이 딜루적 들어가고요. 왕두꺼기비까지 필드 위에 나와줍니다. 자, 8코스트 턴. 판드랄! 판드랄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카드 한 장 들어오고. 네, 물론. 이거 달빛 성광 두 개 쓰는 거. 아, 말리고스. 예, 네, 그렇죠. 써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네, 달빛 성광과 조련사. 이제 영 능력. 그렇죠. 조련사를 생각하면은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 네. 자, 여기서 데미지가 어떻게 박힐지. 본체로. 살상. 하지만 코스트가 네, 예. 뭐. 딱 맞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군까지 버려야 돼요. 어쩔 그렇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사격을 배제하고 말리고스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앨리스. 앨리스도 있어요. 어. 아 영웅력 한 번 본다는 거는 앨리스로 가겠다. 네. 말리고스 말씀하신 대로 좀 치명적인 사격. 네. 네 좀 끊기면은 그때부터 좀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턴에 말리고스 나가면서 그냥 달빛 성광 필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그런 각을 좀 보는 것 같죠. 아 이번 턴에는 약간 또 사냥꾼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빙덫 때문에 네, 빙덫을 또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말리고스 안 내는 이유가. 그렇죠. 사냥 시작 본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빙덫 각을 보고 있고요. 네네. 자 이번 턴 10코스트 야생의 분노. 자 먼저 네, 빙덫. 자 이제 여기서인데 다시 한번 앨리스 내는 판단이 좀 무난해 보이거든요. 네, 앨리스 내는 판단을 그냥 말리고스로. 아 말리고스. 네. 지금은 필드 정리하기에는 그렇죠 1, 2자리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리고스가 딱히 제압할 타겟이 없었던 상황이고 조금 더 아끼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감염된 늑대가 살기 때문에 네. 사냥개조련에서 강은 나와서 야생의 부름? 아 치명적인 사격, 사격.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드루이드가 사생이 안 붙어준다면은 말리고스 나갈 상황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치명적인 사격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거 달빛성광 써서 일단 정리할 텐데 아~ 치명적인 사격이 아 너무 뼈 아파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사바나 사자라도 붙게 된다면 난리 아~ 납니다. 끔찍합니다. 조련사 좋고요. 이것도 너무 좋죠. 자 이러면 감염된 늑대가 네. 방바나 사자라고 불렸는데 아 이 정도면 사바나 사자 급이에요. 그렇죠. 자 7 데미지 영웅 능력까지 네. 들어가게 되면서 체력 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드루이드 발톱의 드루이드 자 교환을 해주고요. 자 야생의 분노로 이거는 뭐 방어도를 올려야 될 수밖에 살아야 없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러다가 야생의 부름이라도 야생의 나오게 된다면은 아 게임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살상 자 이러면은 데미지가 이것도 살상도 충분히 예. 쓸만하죠. 킬각은 예. 아직은 안 나오지만 그렇죠. 미리 딜러오는 것도 그렇죠. 방법일 수 있어요. 이게 다음 턴에 야수가 지금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살상 명령 먼저 써주는 판단 굉장히 좋죠. 왜냐면 다음 턴에 야생의 부름이 네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 탈로스 아 이거 드로우를 봐야 드로우를 하나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기대값이 뭐 힐러치기 예.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살려면은 어찌됐든 지금 천벌을 3데미지로 쓰고 영웅 능력과 이제 야생의 네, 그렇죠. 분노 그게 가장 무난하죠 지금 야생의 분노는 역시나 이제
방어도로 네네. 쌓아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네. 드루이드 입장에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인데 여기서 페레그리나 티오 선수는 뭐 박쥐 같은 것만 안 뽑으면 돼요. 아, 그런 말 하면 나오던데. 아, 예. 박쥐 같은 카드만 아니면 됩니다. 네. 자, 드로. 속사 아, 좋아요. 속사 좋아요. 자, 드로 하나 더 모으고. 자, 한 장 드로. 아! 세상에 나왔어요. 자, 탈루스를 잡을지 안 잡을지의 판단인데 휘둘러 치기를 생각해서 지금 잡을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 안전하게만 가면 이긴다. 근데 사실 지금은 휘둘러 치기 맞아도 아, 5데미지 진작을 아, 아!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멘탈 충격까지 주면서 페레그리나 디오 선수가 결국에는 3대1 상황 만들면서 8강에 진출하게 네. 됩니다. 와, 저 정신자극 두 개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자극만 두 개 딱 들어오는 거.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 키보드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선수들이 저런 상황을 겪으면은 하루 동안은 핫스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런 대회에서 그렇죠. 그런 경기가 나온다면은 아, 정말 끔찍하네요. 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돼서 16강 7경기까지 종료가 네. 됐고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오늘의 경기. 마지막 경기 네. 현재 시간이 11시 7분이고요 네네. 오,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죠? 일찍 끝나고 있어요. 저희 예상은 아마 새벽 1시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네. 좀 모든 선수들이 예. 좀 약간은 템포 그런 덱들을 많이 갖고 와서 훨씬 좀 예. 경기도 템포 있게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